안녕하세요, 김준일스예요. 멈춰있던 펌프를 다시 가동하자 가물치 연못에도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얼음이 쌓여있을 때는 가슴이 깝깝했는데 물이 흐르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곳에 얼음이 모두 다 녹으면 가물치 연못의 새로운 시즌도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맨날 맞고 다니는 우리 일리를 위해서 특식을 준비했는데요. 사람도 못 먹는 칵테일 새우를 특식으로 줄 겁니다. 일단 새우는 잘 녹여놓고 아침 일찍 녀석들을 풀어줬습니다. 밖에는 나오고 싶지만 양을 무서워해서 쉽사리 나오질 못해요. 한 마리씩 양을 피해서 쫄래쫄래 나옵니다. 한가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는 우리 오리들. 아참, 오늘은 이름표도 달아줬습니다. 발목에 노란색을 채운 녀석이 설이, 보라색을 채운 녀석이 정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각기 다른 색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남는 색이 없어요. 그래서 설이는 노란색 발목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목링도 채웠고 이제는 일리한테 특식을 줄 시간. 일리야, 일로와봐. 일리야, 일로와봐. 이게 뭐야? 일리야, 일리야. 가까이는 안 오지만 잘 먹죠? 버프도 관심이 있는 듯한데 먹진 않습니다. 오, 불이 나게 뛰어오는 초록색 라미. 처음 보는 새우에 경계를 하는 건지 바로 먹진 않습니다. 오, 떨궈주니까 먹네요. 일리야, 일리보단 버프가 더 관심이 많은 듯. 덩치가 밀리는 일리랑 암컷들 위주로 새우를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낯을 가리는 설정이는 뒤에서 맛없는 나무 뿌리만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일리도 한 입. 뭐야? 먹을래? 맛있지? 잘 먹죠? 호기심이 많은 라미가 가장 많은 새우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설정이들도 이제 얼마 지나면 저러겠죠? 단백질 가득한 새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오리들. 설정이도 이제 새우 맛을 봤습니다. 라미가 새우란 새우는 다 휩쓸고 있죠? 요즘 말을 낳느라 몸보신이 필요한가 봅니다. 일리는 배가 불렀는지 멀뚱멀뚱 구경 중.
메뚜기 떼처럼 새우를 휩쓸고 가네요. 새우를 다 먹고는 이제 또 흙을 먹으러 갑니다. 심술보 같은 볼살이 귀여운 도기. 새우도 먹고 흙도 먹고 배는 빵빵하게 불렀죠. 이제는 좋아하는 물을 마실 차례. 양들한테도 알팔파를 한 무더기 갖다 줬습니다. 요 녀석들이 먹고 남긴 알팔파 줄기는 토끼한테 주고 있어요. 그 녀석은 양들과는 다르게 줄기를 더 좋아해서 줄기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한참 잘 먹다가 푸드리의 밥그릇을 뺏는 염소. 그리고 크게 개의치 않는 푸드리. 염소가 식탐을 부립니다. 왜 그래 너? 하지만 싸우지 않고 염소한테 부비적대는 푸드리. 구경 중인 버프. 하지마.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요즘 먹을 게 없을 새들을 위해서 버드피더에 쌀도 채워넣고요.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 조류독감이 없어서 그나마 안심입니다. 많이들 먹길.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